안녕하세요. 탑트레이더스 라일리입니다. 4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돈델 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627명으로 600명이 넘었습니다. 꽤 높은 추이라서 이것들 관련해서는 관련주도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하도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1년이 넘어서 사람들이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적응을 한 느낌은 있긴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두 개씩은 챙겨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관심 종목에 넣어주신다든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산업, 나스닥, S&P500이 신고가 한번 들어간 다음에 살짝 이제 뭐 보합 정도로 끝난 듯 합니다. 막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뭐 0.05%, 0.1% 정도라서 그렇게 뭐 크게 좌지우지 되진 않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뚫으려고 일단 시세상으로는 곧 7,8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정도로 엄청 오르고 있고 지금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엄청 터지고 있습니다. 뭐 리플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추세 엄청 좋죠. 그래서 SBI 인베스트먼트가 또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 쪽은 직접 비트코인을 하는 게 이제 뭐 다른 비덴트 같은 걸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어제 올려드린 영상 반응이 엄청나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 수 있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실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영상은 오로지 진짜 100% 제 관점만 들어간 영상이고요. 오늘 종목은 그런 거와 겹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재원생 5만 병 돌파, 청담러닝 중국 사업 원년 기대. 그래서 청담러닝은 제가 언제죠?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외인 매수가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맘때쯤에 알려드린 것 같아요. 외인 매수가 엄청나고 그 양매수 들어오고 그 뒤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거의 한 30% 정도는 올랐는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리고 지금 이제 전고점을 여기죠. 3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살짝 완만해진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매하려고 하시면 11선까지 좀 따라오면 베스트일 것 같고 일단 5일선과 3일선은 만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번 며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지 뭐 아니면 오늘 그냥 무지하고 다 올라갈지 이런 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CMS 에듀. 그래서 교육 쪽들이 요새 굉장히 차트나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CMS 에듀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확 올라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서 보시면 윗꼬리가 좀 달린 게 이제 청담 러닝과의 조금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급하게 올라왔고, 요런데 이제 매물대가 껴있을 거니까, 매매하실 분들은 요런 것도 이제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TNL이 있는데, 이제 신규 성장주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요새 바이오가 좀 약세이긴 합니다만, TNL 같은 경우는 그와 별개로 좀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은 11월 20일에 했고요. 지금 상장한 지 한 5달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5달 동안 처음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흐르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TNL 같은 경우 해외 매출 등 모멘텀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올해 좀 주목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나왔고, 이제 매출이 좀 해외에서 잘 나오고, 신사업도 성과가 좀 괜찮아서, 실적에서도 요새 실적 시즌이니까 같이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기상어 폭풍성장 1조 유니콘으로 컸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 오늘은 좀 겹쳤는데 어제도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요거는 예전에도 한번 이걸로 많이 올렸다라는 것도 같이 알려드렸고 52,000원의 여부를 돌파했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실패한 요 가격대죠. 그래서 요 가격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어제는 가격이 오르기는 했으나 이제 거래량이 없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예 이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팍 붙어주면서 오를 수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 이렇게 윗골이 달았던 가격들을 완전히 돌파하고 저 같은 경우는 54,000원 정도까지도 이제 돌파하는지 흐름을 볼 것 같은데 비슷하게 본다라고 하면 애니 능률이 있죠. 그리고
애니 능률이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18,300원. 이쪽 돌파하면서 여기 보이시죠? 18,300원을 이날 이렇게 종가죠. 여기서 돌파하면서 팍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지 거래량이 붙는지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매매하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는 어제 이제 나온 뉴스인데 내일 코로나 600명이 넘을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넘었죠. 627명으로. 그래서 넘을 것 같다. 그래서 어제보다 175명이 늘어서 요새 지금 코로나가 사실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두기 관련주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챙겨보시면 좋은데 지금 딱 이제 대형포장이라던가 한국 패키지가 살짝 턴을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상으로는 대형포장보다는 한국 패키지가 나아 보이고 최근에는 쿠팡 관련해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요새 택배 이제 골판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골판지 가격 오르고 그런 수혜도 뭐 당연한데 워낙 자주 이제 저희가 접한 종목들이고 뭐 사실 재료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이게 재료가 여러 번 반복되면 이제 주가에서 이제 피로감 같다고 해야 되나 이제 더 오를 게 없다. 난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는 보통 한번첫 거래량이 팡 터진 다음에 보시는 게 좋고 추세상으로는 한국 패키지가 지금 이제 121선, 61선이 다 모인 이 상태에서 역배열 상태에서 다시 치고 올라갈 준비가 된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형 포장보다는 한국 패키지가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나아 보이고 다음 뉴스로는 카카오, 네이버, 웹툰 전쟁 이번에는 카카오 재팬에서 7,500억을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 주들도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카카오가 엄청나게 올랐죠. 어제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6, 7% 그런 대형주에서 그만큼 오르는 건 굉장히 크게 오르는 건데 올랐기 때문에 웹툰 쪽도 대원미디어라던가 키다리 스튜디오 보시면 됩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도 봐야겠죠. 24,400원 정도, 24,500원 이 자리 돌파하고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이렇게 버티다가 5일선 올라오면 만나서 갈지 뭐 등등등 이슈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도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동안 추세 좋아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어들이 14,600원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역시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의 여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아침 영상 같은 경우는 계속 화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720 정도 화질까지는 처음 업로드가 되고 조금 기다리면 HD 이 화면까지 제가 업로드가 됩니다. 유튜브에서.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8시 반 전에는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8시 반 전에 HD까지 나오면 그때 업로드 해드리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먼저 종목을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난 재생을 했는데 화질이 안 좋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보시면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 아, 그리고 약속대로 오늘 저녁에는, 네, 또 종목을 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